네, 다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새벽부터 아침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, 저도 오늘 거의 오늘 한 지금 8시간 넘게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짧게 리뷰를 할게요. 짧게 리뷰를 하면요, 일단은 진짜 편안하게 봤어요. 일단 경기 초반부터 일단 첫 이닝에 KKK 나올 때, 야, 오늘 뭔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, 그래서 2회까지 한 삼진 한 4개인가 잡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투구수 줄여야 될 때는 저딱그 줄이고, 그때까지는 근데 2점 차리드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경기 중반부터 이제 다저스 타선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오늘 3타수 3안타 쳤잖아요. 그리고 2득점 했어요. 그 류현진 선수가 첫 득점을 할 때가 아마 그 다저스가 아마 그 5점째, 6점째 그 뽑아낼 때였어요. 그리고 그때 이미 파드리스 선발을 끌어내릴 때, 그때 이미 사실 오늘 승부 갈렸거든요. 오늘 승부 갈릴 때 그때부터 진짜 편하게 본것 같아요. 이미 승부는 결정났고 다저스가 오늘 몇 점이나 더낼 것인가. 참 그러면서 사실 저는 오늘 이따 또그 아침에 성당에 미사를 가야 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막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. 과연 막제 스케줄 관계로 방송을 여기서 마쳐야 되나 막 그런 제발 그 전에 끝내라 그런 심정으로 봤었는데, 다행히 지금 제가 잠깐 아침 먹고 숨 돌릴 시간 정도는 있고요. 일단은 그 류현진 선수 그 제구 자체가 이게 공을 막 이렇게 던지면 그 스트라이크 존, 이 시퀀스 존 있잖아요. 딱그 구석구석 잘 들어가. 그 거기서 살짝 벗어나도 심판이 잡아주거든요. 그 제구가 잘 되는 투수들은 그 제구가 잘 되는 것도 있고, 오늘 포수 봤던 그 오스틴 반스도 그딱그 미트질이라는 게 있거든. 딱그 미트질도 엄청 좋았어. 그러니까 임팩트, 그 클레이튼 커쇼가 투구에 임팩트가 있다면요, 류현진 선수는 되게 그런 임팩트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게 경기를 볼수 있게끔 만드는 뭐가 있어. 딱그 커쇼하고의 또 다른 그런 그 장점인 것 같고, 진짜 오늘 이걸 느낀 거 봐서는 올해 이 표본 성적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다들 FA 시장에서 되게 불안들 해요. 아무래도 부상 이력도 있고 하니까. 물론 일단 정규 시즌 등판 한 번이 더 남았고, 일단 지금 페이스로 봐서는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무조건 선발 1, 2, 3번에 들어간다는 건 확실시 돼요. 디비전 시리즈 때 무조건 나와. 거기까지 확정됐고, 이제 등판 순서가 중요한 건데, 등판 순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나오는 그 컷쇼도 마지막 날 등판하고 그 4일 쉬고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문제거든요. 류현진 선수가 먼저 나올 것인가, 빌라가 먼저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데,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계속 그 승률 다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브레이브스는 근데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을 뺄 이유는 없어. 다저스가 여기서 조금만 욕심내면 디비전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브레이브스보다 승률이 앞서게 되면 류현진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을 조금 덜 던질 수도 있다는 거. 덜 던지고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. 만약에 원정 그 디비전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 못하게 되면 아마 왠지 류현진 선수를 3차전 홈 경기에서 던지게 할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. 행가 그렇고, 만약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와일드카드 팀을 상대하게 되면 그럴 때는 다저스한테 홈 어드밴티지가 가거든요. 그 밀워키 브루어스가 승률이 더 높긴 한데, 와일드카드는 포스트 시즌에서 승률 그홈 어드밴티지가 없어요. 그런 점을 이용하면 다저스가 잘하면 홈 어드밴티지를 조금은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.
그리고 양키스도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월드 시리즈가 되게 되면요, 양키스가 와일드카드예요. 그렇게 되면 홈 어드밴티지는 다저스가 가져가요. 디비전 챔피언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서로 붙는 것도 그 되게 클래식 매치거든요.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둘다 메이저리그의 역사에서는 뉴욕의 연고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의미를 지는,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가 다저스하고 양키스의 그 월드 시리즈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. 양키스 상대하기 힘들어요. 그렇고 일단은 오늘 류현진 선수 타율도 2할 9푼 1위까지 올라갔고요. 3타수 3안타 해가지고 아마 정규 시즌에서 다음 등판에서 타율 3할 올라가긴 아마 힘들 거예요. 한 경기에서 한 두세 타석 갔다가 8푼을, 아니 8리를 올릴 순 없어요. 솔직히 현실적으로 8리 올릴 순 없는데 다음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관리는요, 만약에 4이닝 정도만 던질 것 같으면, 왜냐면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기 전에 다저스가 그 서부지구 디비전 챔피언을 확정을 하게 되면 아마 류현진 선수나 컷쇼나 5이닝을 안 채울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한 4이닝 정도만 던질 거다 싶으면, 그러면 4이닝 1실점 정도만 해도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에 1점대로 끝낼 수 있어요. 정규 시즌은. 일단은 그거는 되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, 예. 오늘 이게 그 다시 보기가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지만,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녹화를 해두는 거고요.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성당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, 그거 갔다 오면, 그, 레이맨 그 스피드런 했던 거 그것부터 아마 편집이 들어갈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마 이게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. 아마 동시에는 편집 못할 것 같고, 하여간 그래서 그 올린 순서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한데, 어쨌든 오늘 중으로 제가 이 경기 리뷰는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진짜 오늘 되게 그냥 그렇게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한 10분 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오늘 되게 그냥 편하게 경기 봤고, 그냥 중간중간에 뭐딴 얘기도 섞어가면서 그냥 되게 사실 그 그냥 뭐하고 좀뭐 야구하고 관련된 뭐 다른 얘기들 섞어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경기가 제일 편하거든요. 중계하는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게 오늘 되게 편하게 봤던 것 같고, 딴 얘기도 좀 많이 하고.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추석 아침인데, 다들 추석 풍성하게 보내시고, 좀, 오늘 추석인데, 아무래도 가족 친척들끼리 좀 서로 상처되는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상처되는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, 일단 나도 좀안 들었으면 좋겠고요. 나는 재수 씨한테 상처된 얘기 안 해요. 예. 네. 자, 어쨌든.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자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 오늘 제가 방송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밤에는 제가 컨디션 봐서 방송할게요. 자, 그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